저희가 알을 채집을 했지만 여전히 납치가 되네요. 어, 한 마리 데려가자. 야 도망쳐 도망쳐. 나 몰라라 해. 야 얘들 애기들이야? 생명체 알? 야 대박 이거. 와 이거 눈의 팔이 알이구나. 얘들도 기를 수 있는 거였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하게 게임일기 운하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서브노티카 빌로우 제로 같이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오늘은 저희가 파이 로보틱스 센터로 탐험을 떠나기로 한 날이죠. 아 근데 준비물을 다 안 만들었구만. 지난 시간에 만들다가 말아가지고 마저 만들고 갑시다. 배치형 물품에서 스파이 펭글링 고! 자 그리고 이제 상황실을 만들어 두고 가야 되는데 어디다가 만들면 좋을까요? 그나마 여기 기지 뒤쪽으로 길을 내는 게 좀 편해 보입니다. 유리복도를 먼저 연결해주고 T자형 복도로 마무리를 해준 다음에 옆으로 뻗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아 뭐야 왜 상황실 설치가 안 돼? 뭐가 문제라도 있습니까? 왜 설치가 안 되는 거지? 아 위에는 설치가 되네? 여기 아래쪽에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이쁜데? 자 내친 김에 스캐너룸까지 짜잔 제작을 해주겠습니다. 야 이거 만들다 보니까 일이 너무 커졌는데? 오 기지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자 기지가 넓어진 만큼 또 꾸미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 꾸미기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선 탐사를 갔다 와서 마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벤토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아이 굴이 구려가지고 너무 많네 이거. 아니 심지어 잡동사니 넣는 데까지 구리가 점령하고 있어. 아 참 그러고 보니까 떠나기 전에 전기 문제를 좀 해결을 해놓고 가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전기가 계속 깎이고만 있거든요. 밤이라서 충전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하긴 이 넓은 기지가 지금 태양광 패널 몇 개에만 의존해 있으니까 네 전기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야 이거 하다못해 생체 반응로라도 좀 설치를 해놓고 가야겠는데요. 여기 가운데다가 설치해주면 되죠. 생체 반응로 오케이. 야 이거 생체 반응로 하나 때문에 최대 전력이 800까지 올라갔네요. 와 이거 용량이 엄청나구나. 자 창문도 하나 설치를 해줄게요. 어 잠깐만 근데 지금 기지 내구도가 괜찮나? 아 10 남았네요 아직 내구도. 그래도 생각난 김에 보강판을 미리미리 설치해줘야 나중에 까먹지 않습니다. 이거 기지가 침수 한번 되면 너무 커가지고 되돌이킬 수가 없을 것 같아. 자 생체 반응로 탐험하실 물고기 찾습니다. 제가 방금 만든 새로운 놀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탐험해 보실래요 피퍼님? 어디가? 아 너무 빠른데 이거? 열심히 도망가네? 아 눈치가 빠른 피퍼구만. 눈이 커서 그런지 눈치가 아주 빠릅니다. 자 부레고기도 하나 넣고 부메랑도 하나 넣고 고루고루 넣어봅시다. 오케이 자 들어가라 고기들아. 천만다행인 거는 여기서 물고기가 갈갈갈 되는 게 네. 뭐야 갈갈갈 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아 이거 보이지 않아서 그나마 죄의식이 덜하다라고 알렸는데 갈갈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네요 다행히. 아 참 그러고 보니까 스파이 펭글링이 작동이 제대로 되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놀 수 있나? 일단 외관은 멀쩡해 보이는데요. 아 여기서 안 놔지네 그죠? 아 내 정신 좀 봐라. 아이고 상황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 보지도 않고 있었네. 아이 내가 너무했네. 자 상황실 입성. 오 야 멋있다. 우와 야 이거 내 기지도 나오는구나. 아 야 근데 진짜 불편하네요. 상황실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제 기지가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아이 불편해 불편해. 여기 잘린 것도 있어 이봐. 아이고 아 이걸 내가 옮길 수 있는 거구나. 아 그래 그래 옮겨야지. 오 이런 갓 기능이. 아 요거는 마음에 든다. 근데 가운데 맞추기가 좀 어렵네요. 근데 구역 비활성화는 뭐죠? 이게 전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거는 꺼놓는 것도 가능한가 본데요. 오 이거 실수로 괜히 눌러가지고 우리 물고기들 죽고 이러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기능 같기도 하고. 자 현황판에는 저희 기지가 현재 얼마만큼의 내구도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간은 몇 시인지 전력 상태는 어떠한지 브리핑이 되고 있고요. 아 여기서 이제 색깔을 바꾸고 이름도 바꿀 수 있네. 아 좋아요. 살짝 보라색 느낌 나게 바꿔보고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봅시다.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외부가 바뀐 건가? 아 그러네 외부 색깔이 바뀌었네. 아허 색깔을 좀 잘못 골랐네요. 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또 혹해버렸네. 기지 꾸미기는 나중에 마저 하고
일단 제가 수조에 있는 피나카리드들을 많이 데려놨거든요. 이 친구들 우선 방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내 앞을 가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워후. 야 일사불란하게 다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얘들아 어때? 여기가 밖이야. 자유를 만끽하렴. 막 고개를 까딱까딱 대는 게 이게 무슨 표시지? 인사하는 건가? 저를 공격하는 건 아니겠죠? 얘들아 약간 무서운데? 이제 너희 볼일 봐. 나 따라오지 말고 볼일 봐. 들어 가. 왜 따라와? 피퍼라도 한 마리 주고 가볼까? 으쨔. 저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겠죠? 자 피퍼 드실 분? 피퍼 먹을래? 오 먹었어. 아 얘들 밖에 나오니까 먹는구나. 아이고 기분이 좋네. 얘도 달래. 나도 줘. 여기 있다. 와서 먹어라. 아이고 잘 먹네. 내 손은 먹지 말고. 아이고 제가 풀어놓은 피나카리드들이 피퍼를 먹었어. 아이 주변에 물고기들 씨를 말리는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이러면은 주변에서 물고기 못 잡는데? 뭐 이제 식량이 있어서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야 그래도 여기 주변에 물고기가 좀 있어야 기지가 경치도 이쁘고 하지. 너희가 다 먹으면 안 돼. 얘들 괜히 풀었나? 아니 저 장면을 보고 나니까 오징어 상어는 이제 무서워서 더 못 풀어놓겠는데? 겁나네. 아니 얘들 뭐야 무서워. 왜 자꾸 나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거야? 이상하네. 자 그럼 저는 넉지 프라임을 타고 본격적으로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지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될 것 같긴 한데 물속으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지상으로 가야 하는지 살짝 헷갈리네요. 지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게 길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기다가 우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박 뭐야 저 길 있는 것 같은데? 우박이 내 구도에 영향을 주진 않네요. 좋았어. 으쨔. 자 식물들이 있는데 이거 스캔 되는 건가? 잠시 내렸다가 뭐야 피나카리드들이 많이 있네요. 얘는 제가 풀어준 친구는 아니겠죠?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자 식물이 보라색 스노콘. 이름이 맛있을 것 같은 이름이에요. 하필 또 색깔도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얘도 스캔 되나보다. 파우치 구근. 야 이거 PDA가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너무 많이 쌓였네. 이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그죠? 자 일단 방금 스캔한 보라색 스노콘은 수면에 서식하는 대형 식물로 점차 줄기를 떨어뜨리면서 밑부분까지 녹은 듯한 모습을 형성합니다 라고 돼 있네요. 약간 양초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파우치 구근. 파우치 구근은 서로 얽힌 뿌리 시스템을 가진 군집 형태로 자라며 주머니로 들어온 물을 여과합니다. 주머니로 빨려 들어온 물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을 하고요. 하지만 그 물은 부동액 성질이 들어있으므로 인간이 사용하기엔 부적합합니다. 못 써먹는다는 이야기죠. 뭔가 있다. 으쨔. 아이고 아야. 야 여기서 내려오는데 이거 다리를 다치면 어떡해. 이거는 뭐 스캔을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신호를 보내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뭔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계십니까? 여기 누가 있어요? 아 이거 날씨가 또 오! 야 여기 펭글링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인사해야지. 아이고 안녕 친구들. 추위를 피하러 왔구나. 왔다! 이거! 설마! 생명체 알. 펭글링들의 알인 것 같은데요? 야 너희도 알이 있었구나. 예전에는 애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을 데려가서 길렀는데 이제는 부화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 들어가자. 아우. 으쨔 점프. 아. 야 길이 있던 없던 나와서 살펴보길 잘했네. 동굴이 나왔네요. 여기서 잠시 몸을 좀 녹이고 갈까요? 여기에 스캔이 되는 피버 페퍼 나무가 있군요. 야 이거 프론스트 타고 오길 정말 잘했네. 그죠? 네. 시트럭을 타고 왔으면 여기 밖을 맨몸으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울 뻔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눈보라 때문에 한치 앞이 안 보이는데요? 이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길을 찾아? 발이라도 헛디디면 어디 빠지는 거 아니야? 일단 점프해봅시다. 점프! 와 잠깐 조심! 물에 빠진다! 아우 다행이다. 으쨔. 안녕! 아이고! 애기 펭글링 귀엽다. 저희가 알을 채집을 했지만 여전히 납치가 되네요. 한 마리 데려가자. 야 도망쳐. 나 몰라라 해. 몰려오는데? 잠깐만 내가 데려간 걸 아는 건가?
아는 것처럼 몰려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네. 기억력이 되게 나쁜 친구들인가봐. 건망증이 심한가 보네. 자, 서쪽으로 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 얼음 절벽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못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갈 고리도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길을 찾아보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보죠. 말 나온 김에 슝. 오, 안녕 친구들. 여기 또 제 동족들이 많이 있군요. 이쪽에 근데 길 있나? 야, 석영 무대기가 있네. 이거 좀 캐가자.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석영을 다 썼거든요. 어차피 저장고는 비우고 왔으니까 석영 몇 개 캐간다고 달라질 거 없겠지. 잠깐만, 아이템을 넣을 공간이 없습니다. 아, 내가 식량을 넣어서 왔구나. 깜빡하고 있었네. 어이 친구들 땡큐. 역시 제 동족들이라 그런지 먼저 공격하진 않습니다. 석영 캐는 걸 유심히 지켜만 보고 있네요.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다. 야, 사회적 거리두긴 해야지. 요즘 시국이요? 어떤 시국인데. 오미크론 조심하라고. 야, 근데 여기는 와, 어디길래 더 깊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여기 식물까지 자라고 있는 거 보면은 안에 뭔가 있나 본데? 이 깊은 곳에? 아, 생각보다 깊진 않구나. 200m밖에 안 되네. 근데 잠깐만. 야, 얘들 애기들이야? 오, 신기하게 생겼다. 안녕 친구들, 너희도 눈 해파리니? 아직 눈이 안 보인... 생명체 알? 야, 대박. 이거 와, 이거 눈 해파리 알이구나. 얘들도 기를 수 있는 거였어? 와, 눈 해파리까지 기를 수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네. 주변을 둘러보니까 알이 한두 개가 아니네요. 진짜 많아. 몇 개야 이게 다? 잠깐만, 여기에 동굴이 있는데? 아짜, 과연 이 좁은 통로 끝에는 무엇이 있길래. 갈림길이다. 이쪽에는 뭐야, 무슨 정갈인 줄? 네. 깜짝 놀랐네. 그냥 지형 지물이고요. 여기서 열이 나오나 보죠? 잠깐만, 온도가 이제 보니까 70도나 되네? 와, 여기 뜨거운 데였구나. 근데 여기는 또 1도밖에 안 되는데? 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엄청난 열이 내뿜어지고 있는 거네, 그죠? 바로 70도까지 올랐어. 자, 이제 가파른 절벽이 나왔는데 이제 여기만 올라가면 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으쨔, 아이고, 갈고리 팔이 없어가지고 꽤 시간이 걸렸죠. 점프! 이제 지상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설마 제대로 온 건가? 와호! 안녕 친구들.